네, 오늘 장의 상승력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에 놓여 있고 과대 낙폭 그런 종목들이 네.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가 늘 고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자동차 쪽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 강달러 기조가 좀 나오면서 좀 수출에 좀 민감한 자동차 업종들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도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상승 기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 베어마켓 랠리 이름에서부터 나오듯이 일단은 계속해서 약세장 하락장 안에서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달에 기조와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6월달에 이제 5월 CPI 발표 직전에 좀 전망치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가 오히려 발표 직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나온 이후에 FOMC 6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최초로 밟았잖아요. 그런 이후부터 이제 시장이 조금 급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과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히려 CPI 같은 경우도 9.1%로 나오면서 오히려 지난달보다도 높게 나왔고 그게 발표가 된 이후로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울트라 빅 스텝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80%까지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난달과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악재에서 조금 더 호재를 찾으려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1% 지난달보다 1% 상승한 것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일단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매파적인 게 덜 매파적으로 이번 달 FOMC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수출주 관련해 대형 수출주 쪽을 좀 보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약세장에서 얘기도 나오고 원 달러 강세 뭐 이런 부분에서도 나왔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시장이 워낙 급변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분석들이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는 워낙 또 그랬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들을 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조금 반도체 쪽에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생긴 게 일단은 삼성전자가 6월 달에 일단 6만 전자가 깨졌었어요. 그렇죠? 6만 전자가 깨지고 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만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지금 6만 전자를 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대만의 TSMC 분기 2분기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분기 사상 최고 매출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일단 긍정적으로 좀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그 이후로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1320원대를 넘어섰다가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면서 0.8%가량 하락하면서 1315원대를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환율을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섹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4천억가량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도 3,800억가량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6월 달에 일단 급락세를 한번 맞고 나서 우리나라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신용 매물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중 바닥, 지금 3중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21선을 회복을 해주고 돌파가 나왔다는 부분에서는 약 8월 초까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약 2,600포인트 또 코스닥 기준으로는 860포인트 지금 현재 레벨에서 약 10% 내외로는 반등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저 약세장 랠리 속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는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 61,600원의 흐름 2.5%까지도 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고 자동차 쪽을 보다면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도 강보합권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최선호주 테마로 이쪽을 꼽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 또 종목들이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29년 만에 이제 공장에 관련된 신공장 얘기도 나왔고 근데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종목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정말 예. 섹터 내에서 어려웠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일단 PBR 기준으로 반도체 업종이 2015년 이후에 지금 하위 17%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해서 그만큼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자동차 업종에서도 현대차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전기차에 지금 신차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오늘 어제 주말에 나온 소식에서도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부진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지금 상반기에서 최고 지금 판매 실적을 보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예. 일단 좀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를 당연히 빼놓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예. 일단은 과대낙폭이 좀 나온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4%대 상승, 그래서 6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이고 오늘도 지금 2.5%대 상승을 보이면서 6만 1,600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근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쌍바닥을 찍고 나서 21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그 매수 주체가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선상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고점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21선을 강하게 지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0만 7천 원 이상까지도 상승분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현대차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 낙폭이 그렇게 컸다라고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하방에서 좀 견조한 쌍바닥을 크게 그리고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에서 21선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일찍 돌파를 해놓고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들,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오늘은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반등 국면,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끌어가는 역할, 시장을 견인, 지수를 견인해주는 역할보다는 예.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수 레벨이 약 10%가량 현재 수준에서 반등 국면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국면에서는 그 밑단에 있는 반도체나 IT 부품 그리고 자동차 대형주들보다는 자동차 부품주에서 오히려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쪽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쪽을 좀 더 볼까요? 지금 현대차 효과가 좀 내려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전기차는 늘 반영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전기차 예.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지수가 20%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매도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기는 했지만 예. 지금 전기차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LNF만 보더라도 일단은 가격적인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적인 우상향 추세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동시에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새로운 종목을 지금 반등 국면에서 미리 좀 선침해 해놓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좀 얻어갈 수 있는 결국은 여러 가지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캠시스라는 종목을 예.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오늘 제가 최선호 종목으로 꼽아온 종목인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 모듈을 제작하고 생산,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에 일단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동시에 일단은 자동차 삼성전기에서 이번에 테슬라의 전기 트럭의 수주를 약 1조 원가량의 수주를 도맡아서 왔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시총은 좀 작은 종목이기는 합니다. 시총이 1,500억대 종목이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전환, 분기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는 종목이고 주가에 이미 하락세가 오랜 기간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수가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5월, 예. 6월 달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역주행을 하면서 5월 달 중순 이후로 6월 달 초반에 크게 슈팅을 좀 준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 받으면서도 1년 장기 이평선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 가격 조정과
지금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매수 주체들이 아직 네.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2,120원 현재 구간 이하 2,150원 정도 라인까지는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또 2,000원 라인까지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간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 랠리가 나올 때 얼마만큼의 슈팅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앞에서 이제 6월 달 초에 슈팅이 크게 나왔던 약 30% 정도의 슈팅이 나왔던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국면을 챙긴다고 하자면 일단 목표가는 2,350원 라인부터는 좀 매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2,650원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약 1,900원 라인 이 앞에 저점을 확인하는 이 구간 이탈 없다면 끌고 가신다면은 스윙 관점에서도 좋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캠시스에 대해서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오늘장에서 외국은 좀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까지는 이걸 연속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1.6%대 상승력을 가져가네요. 2,12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는 한 2,350원에서 2,650원대 밴드 구간으로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몇 개 더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자동차 쪽 보면은 뭐 만도, 현대위아, 신테 이런 쪽도 또 많이 보시잖아요. 네. 네, 이쪽 흐름도 좀 점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만도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흐름과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고 보면 자동차에서는 매물을 좀 소화를 하면서 갭이 떨어졌던 구간들을 다 지금 소화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만도 같은 경우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엔 빠져나가지만 기관에서 투신과 지금 상호펀드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1년 장기 평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국면이라 오히려 이런 국면보다는 조금 더 슈팅이 나온 이후에 눌림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고 하면 요거는 예.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60일선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사실 앞에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하면 20일선 구간 현재 가격으로는 20만 4천 원 구간까지 밀리면서 저점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이런 국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두랑 현대 모비스까지도 같이 또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